황인엽 씨, 정채현 씨, 배현석 씨께 질문 주셨는데 와, 이 교복 연기가 우리 인엽 씨 도대체 몇 살까지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긴 해요. 근데 우리 인엽 씨는 너무 찰떡같이 잘 어울리니까요. 그죠? 어땠어요? 그때 연기와 또 세 분의 남매 케미? 분명히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교복을 입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항상 작품에서 좋은 내용이 있고 충분히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 좋으면 굳이 교복을 입는 걸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고요. 그리고 이번 저희 드라마 내용처럼 10년은 고등학생이고 10년은 성인인데 고등학생 케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셋이서 좀 사적인 모임도 많이 가졌었던 것 같고 또 감독님을 포함해서 약간의 술이 함께하면 또 솔직해지고 진실해지기 때문에 네, 그렇게 좀 가까워졌었던 것 같고 사실은 이 두 친구는 너무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고등학생 같았고요. 노력을 해야 했다면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네.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? 그냥 평생 교복 입어도 저희 다 납득될 거고요. 우리 일단 셋이 함께하는 동안 이 10년 전과 후가 되게 함께하니까 좀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되게 그냥 마냥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요. 네. 네. 세 분과의 케미에 대해서는 우리 채연 씨 혹시 덧붙일 말이 있을까요? 선배님들도 그렇고 두 배우분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서로를 되게 배려해 주세요. 그래서 좋은 케미가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. 네. 우리 현석 씨도 한번 답변. 네. 저희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친한 친구이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교복을 입고 촬영함으로써 그 같은 옷을 입으니까 좀 더 그 끈끈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더 소속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진짜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잘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셋이는 말했던 것처럼 서로 배려가 넘쳐서 그 연기할 때도 서로 뭐 애드립이나 뭐 행동 같은 거 생각난 거 있으면은 서로 이제 받아들이고 받아주고 하면서 잘 맞춰가면서 촬영했습니다. 야, 사실 서로 이렇게 좀 내향형이면 친해지는 과정이 좀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작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세 분이 너무 돈독해진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. 네.